대전 시가 결핵 퇴치를 위한 크리스마스 실 모금 운동에 동참했습니다. 허태정 대전시장이 서구 지역 민생 현장을 찾아 주민들의 민원을 청취했습니다. 공주시가 공주 보훈공원에서 참전유공자 명비 제막식을 개최했습니다. 천안시 맑은물 사업소가 2년 연속 국제 숙련도 시험에서 수질 분석 능력 분야 우수 성적을 받았습니다. 논산시 양촌 곶감 축제가 많은 인파가 몰린 가운데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자세한 소식 잠시 후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동아 방송 대전 충남 뉴스 지우열입니다. 대전시는 대한결핵협회 대전 충남 세종지부와 크리스마스 실 증정식을 갖고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대한결핵협회는 매년 결핵 퇴치를 위해 결핵의 심각성을 알리는 등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크리스마스 실을 발행하고 모금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전시에서도 크리스마스 실 증정식을 시작으로 전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실 모금 운동에 나섰으며 조성된 모금액은 결핵 퇴치 예방 및 환자 조기 발견 등을 위한 검진 사업에 전액 사용합니다. 대전시 관계자는 결핵 발병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가입국 중 가장 높은 만큼 결핵을 조기에 퇴치할 수 있도록 전 시민이 성금 모금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서구 지역 주민들이 요청한 민원 현장과 우수 주민자치회, 어린이 도서관에서 올해 마지막 현장 시장실을 열고 시민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허 시장은 첫 방문지로 갈마 1동 뒤뜰 어린이공원 정비사업 건의 현장을 찾았습니다. 허 시장은 이 자리에서 아이들의 안전한 놀이공간 조성을 위해 주민들이 건의한 정비사업에 대해 재정적 지원을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어 갈마 1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한 허 시장은 주민자치회장 등 위원들과 마을 공유공간 부족, 스마트 음식물 처리기 설치 건의 등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꿈터마을 어린이 도서관을 찾아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운영자 등 지역 주민들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공주시가 공주보훈공원에서 참전유공자의 희생을 기리고 공훈을 선양하기 위한 참전유공자 명비제막식을 개최했습니다. 충남 동부 보훈지청에서 충청권 최초로 건립한 공주시 참전유공자 명비에는 6.25 전쟁과 월남전에 참전한 공주시 참전유공자 1878명의 이름이 새겨졌습니다. 김정섭 공주시장은 공주보훈공원에 참전유공자 명비를 건립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곳 명비에 새겨진 참전유공자 1878분의 숭고한 이름과 자유민주주의 수호 의지가 영원히 기억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천안시 맑은물 사업소 수질검사소가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국제 숙련도 시험에서 우수 성적을 받아 국제적으로 수질 분석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이번 시험은 미국 시그마 알드리치에서 주관하는 국제 공인 숙련도 시험으로 시료에 대한 분석 결과를 통해 기관의 시험 분석 능력을 평가했습니다. 맑은물 사업소 수질검사소는 먹는 물 분야 17개 항목에 참가해 전 항목에서 우수한 판정을 받아 수질 분석의 신뢰성과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수질검사소는 지난 2004년부터 환경부 먹는 물 수질검사 기관에 지정돼 천안 시민의 먹는 물에 대한 안전성과 수질 개선을 위한 검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오고 있습니다. 논산시 양촌면 체육공원에서 펼쳐진 제17회 양촌 곶감 축제에 구름 인파가 몰리며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감빛 물든 그리움, 정이 물처럼 흐르는 햇빛촌을 주제로 펼쳐진 양촌 곶감 축제는 청정 자연 바람과 정성으로 건조한 곶감과 다양한 체험 행사와 공연으로 관람객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이번 축제는 주민자치 프로그램 시범 공연과 풍류도 힐링 콘서트, 곶감차 시음회 등 다양한 볼거리가 준비돼 축제장 부스 곳곳에 관람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곶감축제의 인기 프로그램인 메추리 구워먹기, 송어잡기, 곶감씨 멀리뱉기 등이 관람객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